예, 카도나 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좀더 많이 권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 교육에 대해서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교육권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통합 교육, 포괄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사국이 또 입양에 당사국이 이잘 훈련을 받고 자원이 충분한 그런 인력이 이 장애 아동들이 이 일반 학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반 학교 일반 학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이 모든 정책들이 이 일반 학교의 특별 장애 학급을 위해서 제공이 될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With regard to the disabled children, there are Micro pour l'interprète.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애 아동 복지 지원법에 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일반 아동들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권리들이 잘 신장이 되어 있냐는 면에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저희 교과부에서 오신 담당관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5년 단위로 그 특수교육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것이 이제 98년에 첫 번째 계획을 수립, 1998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은 이제 2차 계획이 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통합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의 그 장애아를 위한 시설의 확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통합교육을 하는 취지는 장애 아동에게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준, 학생의 요구, 그리고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통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 학생이 일반 학교에 있는 일반 학급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학생들의 신청 그리고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서 그 통합 교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정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그 특수 교육 지원 센터를 통해서 가정에서도 공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 특수 교육 보조원을 파견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도 그 특수 교육 보조원이 배치되어서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담 아나스마흐.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사례별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통합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한 질문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시험 방식을, 시험 제도를 바꾸실 것인가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이 방식이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럼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 전체적인 일반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평가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나 개발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저희가 그 초중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학 진학을 위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장애 아동을 위해서 각 유형별로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해서는 특별한 문제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시행하는 동안에 그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청각 장애 아동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가장 중요한 시험에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통합 교육에 관해서도 이 학생들이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교사들의 연수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건강 부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 자살이나 또는 다른 기타 그 아동들한테서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살의 실태를 보면 19세 이하 아동의 자살률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당 3.8명입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세에서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자살률은 실제로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각 연령대별 사망 원인을 봤을 때 그 10대와 20대의 그 다 3위 안에 자살이 들어있다는 점이 국가 전체가 주목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관계부처가 협조하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살 예방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정부 합동으로 수립을 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자살의 원인인 경우에 아동과 어른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높게 나온 게 4명 중에 1명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이 진단명이 안 붙더라도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조기 발견과 또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에 제한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센터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는 다릅니다. 정신보건센터가 전국에 164개소가 있고 이 안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조기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사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신보건센터만 갖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교과부에서는 학교 전체를 12년까지 내년까지 지금은 한 반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전체 학생을 조기 선별 검사를 들어가서 우울, 불안 그리고 ADHD 같은 그 정서나 행동 장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검진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 도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수 조사가 가능한 채로 들어가고 있고
12년 되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해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KCDC, 그러니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로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실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그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재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대책을 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거를 보면 저희들이 만 6세 미만인 영유아는 전수를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가 전국민 의료보장 체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그 실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어떤 진단이나 또는 사전 검진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에 의해서 약간의 그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조기 개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입학할 때 하고 또 중간에 걸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 불안, 그리고 ADHD 또 자살의 징후, 사전 징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행동 성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된 내용을 가지고는 고위험군과 위험군을 분리해서 그 각각 군별로 저희들이 중재하고 또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지금 심리 부분에 상담을 감당할 수 있는 상담교사들을 배치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치료사들이 평균적으로 3명에서 10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지역사회와 학교를 아우르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질문에 답하는 내용 중에 들으셨지만은 저희가 IT 기반이 워낙 발달해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이런 면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높게 나오는 그런 음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쪽하고 어두운 쪽이 있어서 그래서 인터넷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고 가정이나 또는 지역사회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되는 그 과정도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전 조기 개입 시스템과 검진을 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이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나름 지역사회와 학교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학교 내에 종교의 자, 잠깐 여기서 멈춰야겠습니다. 각 챕터 이후에 또 비주망께서 또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입니다. 바로 답변에 대한 코멘트인데 우리가 학교에 관한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건 정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습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또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동료 간의 압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가정이나 교사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고 또 경쟁 때문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문제는 괜찮지만 이 스포츠라든가 음악의 접근
또 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Madam Alassail. Mr. Chair, my question. 예. 입양에 대해서 질문할 수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그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 검진 도구를 이용하는 것에 또 위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을 진단하는데 이러한 여러분께서 이 교사들이 조기 개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하며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결과의 비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진단 도구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자살 위험을 진단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신적인 접근법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는 그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점을 또 제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건강 검진 도구를 가지고 알아내는 것은 실제 과학적으로 이게 그 도구에 의해서 위험 인구를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주로 쓰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정신과적인 또는 정신적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제일 높게 나온 게 그렇고 가정문제라든가 학업의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그 한국 사회의 경쟁이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이 반영이 돼 있고 저희들이 그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개입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 또 스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돼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검진 도구에 의거해서 나온 그룹들은 숲 체험이라고 그래서 자연이 좋은 곳으로 여행을 한꺼번에 가서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시작된 지가 오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잘 분화되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진 도구를 한다는 건 곧 그 각각 아동의 검진 결과가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금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위한 법률이 발효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아주 엄격히 이 정보를 가리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생의 검진 결과를 교사한테도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임 교사한테도 통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결과를 보게 되냐면 학생과 그 다음에 그 중재를 맡을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이 내용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담임 교사도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저기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안 되도록 철저히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살 위험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검진 도구로 다 찾아낼 수 있냐 하는 점에서는 뭐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정신분야 전문 인력들은 자살 직전에는 반드시 누군가한테는 그 자기의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든가 표현을 하는 내용이며 몇 가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검진 도구의 신뢰도나 타당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쓰는 내용에 준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이 도구가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숙제가 남아있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교과부에서 사실은 그 대한민국이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경쟁이 조금 더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아동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업을 하는 과정 중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부분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예술이나 체육 부분 또는 그 외에 학교 밖 체험 활동 등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명으로는 학교 문화 선도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단어에 체육이나 자연에서 하는 것이 다 담아지지 않는 사업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라는 그 용어를 쓴 문화선도학교에서는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자연에서 하는 체험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개정된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또래 집단의 모임을 활성화하는 그래서 사회봉사를 하고 이런 여가나 문화활동 등을 또래들끼리 문화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교과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정부 어떤 부처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게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 그리고 이런 그 사망의 원인의 수위를 가는 자살에 대해서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열심히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도 여러 번 이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기간 안에 가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2기 자살 예방 종합계획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간 내용을 특별히 아동 10대, 20대까지 포함된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사실 두 번 이상 말씀하셨던 게 학교 And also we have Alors, je vous remercie de tous ces renseignements et de